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다음에 오는 휴식처럼 즐거운 것은 없다. 피로 다음에 오는 휴식처럼 즐거운 것은 없다. 공복 후의 식사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병을 앓고 난 다음의 건강보다 유쾌한 것은 없다. 만약 인생에 아무런 위안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피로나 공복이나 병이나 난관을 모르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생활을 청산하고 전력을 기울여 살아가라. 반드시 위안이 있을 것이다. 스코트의 조언입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피곤한 몸을 위어 휴식을 취할 때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몸이 완쾌되어 퇴원할 때처럼 유쾌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겨울이 있어야 봄이 귀한 줄 알듯이 인생에는 난관의 세월이 있어야 기쁨의 세월이 한층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관의 세월이 닥쳐왔다고 슬퍼 말고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전력을 기울여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반드시 품이 넉넉한 유한의 세월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아, 그러네요. 피로 다음에 오는 휴식처럼 즐거운 것은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망고 불변하다. 망고 불변하다. 만길, 천길, 만길, 만나 뵙다, 만나자마자, 만날까 봐. 만날 뻔했다. 만능주의. 만두집. 고깃집. 만둣국, 순댓국, 냉잇국, 북엇국, 주먹만한 만두. 만둣국, 망고 불변하다, 만길, 천길 만길, 만나 뵙다, 만나자마자, 만날까봐, 만날 뻔하다, 만날 뻔했다, 만능주의, 만두집인데, 만둣국은 사이쇼도 있네요. 고깃집, 만둣국, 사이쇼도 있어요. 순댓국 사이셔도 있어요. 냉잇국, 북엇국 사이셔도 있어요. 주먹만한 만둣국.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 뭐 이거 했는데?
집 짓는다. 상월에 집 짓는. 집 짓는다. 집 짓는다. 꽃피는 사물의 꽃처럼 산에다 집 짓는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꽃들의 노래소리 듣고 있느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친구야. 생당감으로 노랗게 물든 지붕에 황토 후 황토 침대에 누워 별들의 노래소리 듣고 있느냐. 오사라스러운 집은 아니어도 사랑노래 들리는 행복한 집 짓고 있느냐. 집 짓느냐. 꽃피는 사물의 꽃처럼 산에다 집 짓느냐. 여기저기 꽃들의 노래소리 듣고 있느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친구야. 생각나면 노랗게 물든 지붕에 황토 침도 지붕 아래 는 지붕 아래 황토 침대에 누워 별들의 노래소리 듣고 있느냐. 허사스러운 집은 아니어도 사랑 노래 들리는 행복한 집 짓고 있느냐. 사랑의 손짓할 때, 손짓하다, 손짓할 때, 사랑의 손짓할 때, 꽃과 사랑, 행복은 곁에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번번이 놓치고 만다. 길가 벼룩나무가 손짓한다. 너의 손짓을 나는 모른다. 그냥 지나칠 뿐. 그냥 지나칠 뿐. 뭐야, 사랑이 손짓할 때. 바보지, 바보. 바보 아니야, 바보. 꽃과 사랑과 행복은 꽃과 사랑과 행복이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번번이 놓치고만 길가 벼룩나무가 손짓한다. 너의 그 손짓을 그 손짓의 의미를 나는 모른다. 그냥 지나칠 뿐. 드론을 띄운다. 드론을 띄운다. 어둠 짙어지면 단둥 압록강 앞에서 그냥 압록강 시내지로 떠나는 드론을 키운다. 셀비어 빨간 꽃이 심으며 밥 짓는 소리 출렁거리는 달빛에 젖는다. 드론에 편지 쓰고 구름 키우면 하늘 덮는 소낙비 내린다. 차가운 아침 이슬에 저희 드론이 날고 자라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차가운
차가운 여명에 저리 드론이 날고 있다. 이렇게 밤에 밤 요정이요. 밤 요정. 낮에는 부끄러워 얼굴 못 들고 있어. 밤에는 꽃별들이 환영해줘. 볼랍이 잠든 사이에 위험하게 눈웃음. 길가의 언덕배기 포도향 풍기면서 깜깜밤 별들처럼 해지면 활동하는 곤충은 촉수세이고 매개체는 눈웃음. 낮이면 고이 접어 저녁에 활짝 핀 신비의 자연주의 동식물 다 환영한 샛노란 자유분방한 밤의 웃음청. 인자한 부처님의 미소가 사라지고 정겹던 보살님도 어디로 가셨을까. 그 옛날 들어선 절간 훈훈한 장 넘쳤다. 성인들 인정 넘쳐 두 손을 합장하며 야밤의 물소리 새벽의 독경소리 새벽의 독경소리 적막한 품종소리도 한풀 꺾여 올린다. 민족도 드문 머물던 불자들 세월이 바쁜 건지 마음이 바쁜 건지 바람도 적막한 뜰에 햇살만이 빛난다. 밤요정 낮에는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고서 밤에는 꽃별들이 환영해 못 들지만 밤에는 꽃별들이 환영해 죽어난다. 볼랍이 잠든 사이에 위험하게 눈웃음. 사랑스레 눈웃음. 길가나 언덕배기 포도향 풍기면서 깜깜밤 별들처럼 꽃송이들 밤에는 꽃송이들 별들처럼 해에 치면 활동하는 활동한다. 곤충은 촉수세우고 곤충이 촉수 세울 때
낮이면 고의적이고 저녁에 활짝 피는 신비의 자연 중 동식물 다 환영해 샛노란 샛노란 날갯짓 샛노란 자유 날갯짓 밤의 천국 밤의 천국 밤에 곧 밤 밤에 밤에 보석 눈웃음 밤에 보석 눈웃음 보림사 보림사에서 인자한 부처님 감동적으로 정겹된 보살님 인자한 부처님의 미소는 여전한 부살님, 정겹던 부살님, 어디로 가셨을까? 그 옛날 들어선 정, 정깊게 들어선 절간. 반갑게 들어선 절간 훈란정 훈란정 그립다 청인들 인정 넘쳐 손모아 짠 야밤의 연불 소리 새벽의 독경 소리 정막한 본정 소리도 한풀 꺾여 울린다. 인적도 드문 머물던 불자들도 머물던 불자들도 세월이 바쁜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바람도 적막한 뜰에 오랜만에 빛난다 쓸쓸한 운동소리 한풀 꺾여 울린다 몇 년을 천상에서 기도하였기에 저리의 품꽃 보냈을까 피어나는 꽃들마다 수려하게
굉장한 저 신비의 세상 우아하게 피어나 송이송이마다 천국으로 거듭난다. 꽃무릇 즐겁게 만나는 날, 정해진 약속 없이 보고파 그리워도 누구들 누구를 탈하겠나, 탓하겠나. 언덕이 부림자리, 보금자리터 마련하길 꿈꾼다. 어느 때 서로 만나 사랑가 불러볼까. 나비 때 날아오면 나비 때 날아오면 사랑 품겨 있고 사랑 엇갈린 운명 속에서 가슴앓이 엇갈린 운명 속에서 말이 가슴앓이 고친다. 태풍이 전해줄까? 햇살이 보살필까? 먼 산의 메아리는, 먼 산의 메아리는 무슨 말 하고픈가? 보름달 쳐다보면서 쇠 한다, 외친다, 꿈꾼다. 뭐야? 또 있어? 꽃 보고 입 보기가 엇갈린 인연인 걸. 꽃 보며 입 보기가 서로가 맺지 못한 사랑은 가슴아 서로가 못 만나서 서로가 못 만나서 서로가 못 만나서 똑같은
말씀이시려. 불쾌한 그리움과 열정을 표현하는 아무리 그려봐도 바람만 그려봐도 바라볼 뿐이었지. 19전 운명의 장면. 너는 나, 나는 너를 평생을 그리면서 하늘을 모여 하늘을 우러르며 어느 때 만나려나 우리 함께 하자는 그 맹세 믿고 기도했지. 또 있어? 항상 뭐해? 연분이 따로 있나? 맞으면 인연이지. 언제나 기다려준 마음이 언제나 기다려준 그대가 내 짝이지. 어쩌면 전박자인지 엄박자인지 어쩌면 전박자인지 엇박자인지 뭘 모르지. 봄일까 여름일까 궁금해 보고 싶고 얼굴은 어느 때나 불련지 먼저 가 엇갈리는 민주번지 직곡과 서로의 궁금한 점 확인해 불라치면 민망한 면해 볼까
고개를 숙여봐. 소름 끓어올랐어. 같이 보지. 휴일에 산에 올라보니 흐르는 계곡 물소리 날씨에 파란 이끼 끼고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 휴일에 산에 올라보니 흐르는 계곡물 소리, 파란 이끼 위에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 가만히 있어도 그늘되어 주는 저 웅장한 숲, 그 아래 너른 자갈밭, 시원한 보성강 파론지 용추폭포, 깊은 숲 속에 들어가면 해를 볼 수 없다 해서 일림산. 광활한 숲길을 거닐 때 골짜기에서 뿜어내는 빈백향
새벽. 뭐요? 했는데? 했는데? 뭐요? 전차, 평선 전차.
창조 이전. 창조 이전의 푸른 호수와 같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자는 아기의 생각과 같이 외로움. 성선 전차의 마지막. 커브가 잠옷 입고 멀리. 커브가 잠옷을 입고 멀리 들려. 북의 기적. 객 떠난 대합실은 쓸쓸하겠습니다. 바켓츠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밤의 하트. 따르릉 자전거 철양한 음파가 돌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구일까? 뒤로부터 끝없이 따라가고 싶은 저 소리. 아기의 생애 같은 나의 꿈을 도둑맞은 밤에 몽고 사막에 퍼지는 점막과 같습니다. 성선 전처럼 성선 전처럼 성선 성선 엄마 겠어? 겠어? 겠어?
시조 과자는 외로운 밤을 여러 보조 관념을 동원해 메타포 처리해 놓고 있다. 그 밤은 창조 이전의 호수 푸른 호수,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자는 아기의 생각, 잠옷 입고 멀리서 들려오는 전차, 객단한 쓸쓸한 대합실,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자전거에 철항한 음파, 몽고 사막에 퍼지는 천막등과 같은 천막등과 천막등의 보조관념과 손잡은 밤의 이미지 등의 보조 보조관념과 손잡은 밤의 이미지는 낯설게 하기에 성공하고 있다. 시의 특질이자 생명의 낯설게 하기 사물의 새로운 해석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시선과 눈길 기막힌 보조관념과의 유추 보조공간에 적절한 보조관념과의 적절한 유추 등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자아내게 하고 있다. 시의 특질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표현 기법을 동원하는 솜씨가 독자를 행복하게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재훈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4535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0717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호님들 고운 밤 되세요. 재훈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본매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재훈님, 문호님들 고운 밤 되세요. 네, 여러분도 고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본매님, 문호님들 좋은 밤 되세요. 네. 아,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게요.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 제엔 굿바이 바이바이.